자, 오늘 4월 30일 전체 레슨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윤수현 군의 곡부터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어? 카트라이더 포레스트 BGM 편곡. 야, 이게 언제적 카트라이더냐? 카트라이더가 아직도 있긴 하더라. 근데 안한 지는 좀 많이 됐는데 한참 동안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 야, 쉬는 시간만 되면 맨날 카트라이더 했었는데. 내 무지개 장갑 잘린 게한 장갑까지 갔었는데. 쌤도 카트 했어요? 그럼 했지. 왜? 왜 나는 하면 안 돼? 그때 있었어요. 야, 무슨 소리야? 아니 말이 너무 하잖아. 그때 있었냐니? 나는 늘 있었어. 준호 심하네. 야, 난 73년도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던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그러니까 컴퓨터로 게임을 한 것뿐만 아니라 집 앞에 오락실에서 보낸 시간까지 하면은, 야, 내가 태어나가지고 한 여섯 일곱 살 때부터 동네 오락실이 있었어. 10원 넣고 이렇게 하는 오락기가 있었어. 전자 오락기. 겔라그도 있었고 동킹콩 이런 거 있었다고. 고전 게임이지. 야,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PC 게임 시절에 와가지고는 스타크래프트 하고 뭐 그런 거 98년도에 나왔거든. 내 연도도 기억해. 98년도에 진짜 센세이션 했으니까. 스타크래프트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식스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게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던 거지. 그래서 작업실에서 우리 여기 그때는 이제 정은혜라고 내가 데리고 있던 애 맨날 둘이 앉아가지고 카트라이더 했지. 카트라이더 처음 나왔을 때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했어. 자, 일단 카트라이더 포레스트 BGM 편곡. 포레스트, 아, 포레스트 아이템 맵이지. 한번 들어보자.
얘들아, 마이크 켜놓고 있으면 좋겠다. 다들 너무 적막하니까 별론데. 네. 음악 틀 때는 울릴까 봐 그러는 거야? 아니, 울리지 말라고 일부러 지금 두 개씩 켜놓고 있는 거잖아. 근데 유감스럽게도 난이 곡을 모르겠다. 왜 모르겠지? 리마스터된 곡이에요, 이거. 아, 그래? 네. 아, 왜냐면 포레스트는 이런 곡이 아니었는데. 그게 다른 원래 곡이 있는데 한번 크게 업데이트하면서 리마스터됐던 곡을 편곡한 거예요. 주성이 뭐 하는 거임 지금? 보고 있는 척 지금 사진 올려놔놓고 지금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와 정말 얍삽한데 저거? 야, 너는 진짜 미쳤나? 와. 꼼수를 써볼랬는데, 야, 너는 형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아니 캡처해서 배경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지금. 근데 이게 내가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지더라고. 아. 오케이. 잘 만들었네. 이 곡을 내가 몰라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잘 만든 것 같다. 근데 이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할때 여러분들 오케스트레이션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편성이 가능하다는 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룻이 있고 그다음에 뭐 오보에 있고 클라리넷 있고 목관악기류가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금관악기류가 있다. 혼하고 뭐 이런 금관악기류가 있다. 그다음에 스트링이 있고 타악기가 있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 편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지. 주성아, 주성아 좀 현신이 니 자꾸 연기 피부 살래. 야 우리 정말 야 무슨 봉숭아 자유로운 분위기. 아니 자유로운 건난 좋아하지 근데 봉숭아 악단 같아. 아 그래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러냐. 그 여러 가지 편성을 우리는 오케스트라 악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악기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한 편성을 곡의 끝까지 쭉 이렇게 이어가는 것보다는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부분 곡을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양한 편성을 맛보게 해 주는 거. 이게 오케스트라 곡의 제일 큰 장점이야. 그러니까 플루시 멜로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스트링이 전체를 갖다가 또 이끌고 가다가 또 목관 위주로만 이렇게 가다가 또 금관이 합쳐져서 가다가 뭐 금관하고 스트링이 합쳐져서 가다가 금관하고 목관악기가 합쳐져서 가다가 이렇게 곡의 부분별로 다양한 한 두세 마디 네 마디 네 마디 단위로 혹은 두 마디 단위로 혹은 마디 안에서도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아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곡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만들더라도 그런 다양함을 꼭
누리려고 해봐라는 거. 악기를 무한대로 우리는 어쨌든 가지고 와서 쓸 수 있으니까. 자, 세림이 곡 한번 들어볼게. 방금 믹싱해가지고 온 따끈따끈한 곡입니다. 무사의 꽃. 무사의 꽃. 아, 딱 제목만 봐도 또 세림이 스타일의 곡이 또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떤 곡인지 한번 들어보자. 뒤에 타악기 챙챙은 좀 뜬금없다. 이게 라이드 심벌이라고 서스펜디드 심벌이라 그래서 심벌 하나를 옆에 이렇게 그 스탠드에다가 세워놓고 말렛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심벌, 라이드 심벌이 이런 곡에서는 잘 어울릴 거지. 이렇게 챙챙 이렇게 치는 것보다 아니면은 탕탕 치는 것보다 그래서 롤 되는 거, 롤 이렇게 주법으로 서스펜드 심벌 같은 걸 갖다가 조금 쓰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야 이거 왜 안 돼? 지금
스트링을 쓸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지켜줘야 될 거 한 가지. 정말 지켜줘야 될 거 한 가지. 스트링은 저음에서 절대로 겹치지 말 것. 그러니까 좁은 범위 내에 두지 마. 이렇게 밑으로 내리지 마. 그러니까 첼로하고 컨트라베이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좋겠다는 거지. 특정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하지, 그지? 특정한 어떤 이제 삼엄한 그런 느낌을 낼 때 밑에서 이렇게 겹쳐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바이올린이나 비올라까지도 마찬가지. 그런 악기들이 연주를 안 하거나 아니면은 최저음에 내려와 있는 경우. 소리 최저음이다, 바이올린, 그죠? 이런 경우에나 그런 대로 어울리는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지 이렇게. 첼로하고 콘트라베이스만 연주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밑에서 겹치지 마. 세리미도 지금 아까 곡에서 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스트링들이 밑에 이렇게 겹쳐져 있는 소리는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위로 올려. 그지? 이만큼 떨어져 있지 지금. 보이지? 이 밑으로는 가능하면 내려오지만. 그러니까 첼로가 되게 잘해줘야 된다. 첼로 단독으로 쓸 때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지. 첼로 단독으로 쓸 때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지. 근데 꼭 그 스트링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를 다 쓰는 것 속에서는, 다 소리가 같이 나는 화음의 화음을 만드는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를 지켜달라. 안 그러면은 진짜 소리가 지저분해진다. 피아노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피아노는 밑에 아무리 겹쳐도 약간 지저분해도 울림이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겹쳐도 되잖아, 그냥. 물론 이 경우에도 피아노만 하는 경우에도 밑에는 옥타브 더블링이 제일 좋아. 그지? 피아노 곡들도 그런 게 제일 많지. 밑에는 옥타브로 더블링 돼 있는 게 많지. 밑에 이렇게 화음으로 막 이렇게 짚는 경우 있잖아. 별로 없다니까. 밑으로 저음으로 내려갈수록 울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 겹치면. 자, 이거는 이제 배음 원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당연히 그게 소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자, 밑에서 겹치게 되면은 자, 도에 대한 배음이 이렇게 생길 거고, 솔에 대한 배음이 여기에 대해서 또 생길 거고, 미에 대한 배음이 각각 전부 다 생겨서 위에는 전부 다 지저분하게 배음들이 막 섞여 있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걸 꼭 명심을 하고 써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 승현이, 이승현
오늘 안 들어왔는데 뭐 일이 있대. 그래서 내가 곡만 보내라 했더니 곡을 이렇게 보냈네. 착하고로. 승현이 부모님이랑 여행 갔어. 어, 일이 있어서. 아 그래, 부모님이 여행 간다. 뭐 약속된 거라서 어쩔 수 없다고. 곡만 보내라 했더니 곡을 보냈는데 한번 들어볼게. 봄바람. 갑자기 다 끝나긴 하는데. 어, 승현이는 등치에 맞지 않게 되게 귀엽게 곡을 쓴단 말이야. 봄바람이래 제목이. 봄바람. 승현이 얼굴이 지금 이제 겹쳐지면서 곡을 들으니까 상당히 여린 구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지금 근데 봤을 때 이게 약간 뉘앙스가 부족해. 그냥 휘날레로 듣는 느낌 뭐 이런 게 되게 강한데
피날레 모르긴 해도 뭐 피날레에 있는 파일 그대로 좀 그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미리 써놨는 곡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 다음은 형주. 우리 늘 형주는 레슨 일지를 적어 보내니까 또 레슨 일지도 한번 봐야지. 이번에는 제가 요즘 좋아하게 된 노래인 허드슨 테임즈의 라스트 콜을 피아노로 커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원곡이 너무 좋아서 곳곳에 재즈 기법을 따라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이 노래를 골랐습니다. 원곡의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했고 반주의 형태나 엇박, 리듬의 분할로 여러 느낌을 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재즈 트릴도 조금 익혔습니다. 코드를 따고 바로 피아노를 연습한 거라 악보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아유 양해식이나. 오케이 한번 들어볼게. 허드슨 테임즈의 Last Call Covered by 형주.
일단 꼭 재즈에서 뿐만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화음이나 이런 거에서 가지고 접해봐야 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맨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반음계적 화성법이지. 반음계를 먼저 접해야 되는데 비화성음을 반음계로 만들어 보는 거. 반음계로. 그 다음에 꾸밈음들. 꾸밈음들을 반음계로 한번 구성해 보는 거. 그걸 해보다 보면 텐션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이렇게 쓱 올 거야 아마. 텐션. 이게 텐션이라는 것은 텐션음이라는 것은 이제 수직적으로 화음적으로 텐션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멜로디 내에서의 텐션음이라는 것도 있거든. 물론 이제 그런 거는 뭐 그 지금 한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어떤 도미솔 화음이 있단 말이야. 도미솔 화음이 있으면 여기에 이 음계 내에서의 포함되는 음 중에 시가 있지, 그지? 그럼 도미솔이 기본 화음이고 수직적으로 봤을 때 시는 텐션 음이 돼. 우리는 전통 화성학에서는 이걸 그냥 메이저 세븐 이 화음으로 규정을 하는데 화음의 종류지. 근데 넓게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것들이 시, 레, 파, 라까지 이게 다 텐션 음이라 그래. 이거를 밑으로 내리면 시, 이 시까지는 한 옥타브 내에 들어있지만 레는 한 옥타브 내릴 수 있지. 전이시켜서. 그지? 이렇게. 에딩톤이라 그래. 이것도 텐션음. 그 다음에 레, 파. 이것도 텐션음. 이것도 텐션음. 요런 텐션들을 잘 활용하는 것. 물론 이 텐션음들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어. 전통 화성학에서는 이거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해결을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 7화음은 반드시 7음이 내려와서 다른 라로 해결되는 걸 원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존재하기도 해. 레가 그냥 있는 거지. 근데 장기적인 완목으로 보면 해결이 돼. 이렇게 미로 해결되거나 레가 도로 해결되거나. 그래서 요런 텐션 음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부가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는 거. 이거를 멜로디컬하게 구성을 하면 이건 수평적인 텐션 음이 돼. 그지? 도일 때는 그냥 화음음이다가 레가 되는 순간 텐션음이 되지, 그지? 전통 화성학에서는 비화성음이라고 보통 전체를 뭉뚱그려가지고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가 있지, 그지? 비화성음 8가지 종류나 있는데 그 비화성음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뭐 텐션음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감각적인 거니까 어차피 감각을 좀 익혀보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3학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뮤지컬 2학기 때 좀 써보고 하려면은 텐션음들에 대해 가지고도 조금 또 혹은 재즈 화성들에 대해 가지고 공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오케이. 자, 다음은 미성이. 아래 한글 파일이야.
미성이는 이번에 음악이 없고 어 5월 행복할 5월의 행복할 시간 어 거제도 여행 계획 거제도 좋지 거제도 내가 거제도만큼 많이 간 여행지도 없지 싶다 거제도는 진짜 제일 만만해서 제일 많이 갔는데 엄청 장보러 출발 간단한 점심 먹기 출발 몽돌해수욕 아 몽돌해수욕장 좋지 사진 멍때리기 펜션 체크인 어? 나 신혼여행 때 몽돌해수욕장 앞에 있는 펜션에서 1박 했었는데 나는 신혼여행을 그 9박 10일 갔는데 전국 일주를 했거든. 내가 직접 운전해가지고 해안도로만 따라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포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밑으로 쭉 그냥 내려가서 부산으로 저쪽에 전라도로 해가지고 쭉쭉 해안선 따라서 쭉 올라가서 인천으로 해서 거기. 그래서 거기서 함경남도까지 아니 거기서 강원도로 넘어갔지. 펜션 체크인 짐정 밤바다 보러 가기 귀가 2차 2일차 시작 체크아웃. 아 귀가 그러길래 집으로 가는 줄 알았네. 아 그게 아니고 펜션으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네. 거제 식물원. 어 그래 거제 식물원도 괜찮다 하더라. 거제도에 독일 사람들 마을 있잖아 왜? 독일 마을 가는 거 그것도 예쁘던데. 마산으로 출발 도착. 코로나 조심해서 최대한 사람 있는 곳 자제하기, 방역 수칙 잘 지키기, 행복한 시간 최대한 즐기고 오기, 싸우지 말기. 남자 친구랑 같이 가는 거야? 아니요, 그냥 친구랑 가. 남자 친구는 군대 있잖아. 네. 그래, 남자 친구랑 가면은 안 되지. 이건 1박 하는 건데. 안 돼. 내 눈에 흙에 들어가 가도 그건 안 된다.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이걸 언제 가는데? 일요일에 가서 월요일에 집에 와요. 오. 그래. 뭐 저희 클래스도 다 따라가죠. 그럴까? 우리 전부 다 붙어도 돼? 만 원씩 만 원씩 낼게. 오케이. 좋아. 봐준다. 이런 행복한 뭐 계획인데 뭐 누가 말리겠노, 그죠? 이거를 아주 간단한 멜로디로라도 음악으로 표현해서 가지고 왔으면은 훨씬 더 좋았겠지만 다음번엔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자 다운이 정다운 안전 소비를 해요. 아 노래 뭐 공모한다더니 노래 공모한다더니 작사 이원준 작곡 정다운 야 이원준 정다운 이 커플의 합작품이로구만. 원래 합작은 안 되는데 금요 레슨에 합작은 안 되는데 봐준다 둘이는 내가 봐준다. 안전 소비를 해요. 허위 광고 그만, 과정 광고 그만, 다 같이 알고 구매, 음이온 가공 제품 안전 소비, 혹하는 마음 그만. 방사선, 라돈 나오는 음이온 제품, 방사선은 가족들을 아프게 한대요. 라돈 나오는 침대 있었잖아, 왜 예전에. 네, 그거
그거예요. 음이온. 어. 근데 뭐 방사능 오염수를 갖다가 배출한다는데 일본은 어? 지금 씨 말이 되냐고. 그쵸. 우리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 막아야지. 자, 음악도 보컬 이원준. 아. 작곡만 정다운. 어, 해서 한번 들어보자. 녹음까지 했는 것 같은데. 박수. 야, 이거 대상 안 주면은 누가 어 대상이고. 내가 엄밀하게 딱 엄밀하게 따져서 아주 냉정하게 내가 심사를 했을 때 어 최소한 장려상까지는 받을 수 있다. 어. 대상은 되게 임팩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상은 좀 안, 무리가 있더라도 장려상은 받겠지. 그래. 어, 곡의 구성을 한 게 일단은 그래도 구성을 좀 잡았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뭐냐 하면은 처음에는 시작을 그냥 피아노하고 스트링하고 이렇게만 나가다가 2절쯤 가서 이제 드럼이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치? 요런 이제 구성을 했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칭찬해 줄만한데 여러 번 내가 얘기했지 싶은데 드럼이 들어가면 베이스 기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베이스 기타가 조금 너무 약해. 베이스 기타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지금 보컬에 베이스 기타는 없어요. 어, 베이스 기타가 베이스 기타가 없으면 안 돼. 드럼이 들어가면 무조건 베이스 기타는 들어가줘야 돼. 밸런스가 안 맞아. 그리고 여기 스트링이랑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너무 울리는 소리가 나거든. 많이 울려 소리가. 그래서 너무 울리는 느낌이 강하다라는 것도 조금 어 약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뮤지컬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뮤지컬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멜로디는 사실 어 가사랑 너무 안 맞다 이렇게 여기게 될 거야. 되게 맑게 너무 깔끔하고 깨끗해 멜로디가. 그리고 되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동요처럼 되게 깨끗한 느낌이긴 한데 이제 허위 광고 그만 이런 뉘앙스하고는 허위 광고 그만이라는 멜로디는 약간 좀 덜 어울린다고 보통 볼 수가 있지. 허위 광고 그만 뭐 이 정도 이렇게 임팩트가 좀 있어줘야 돼. 가사랑 맞으려면. 허위 광고
그만 가장 광고 그만 뭐 이런 식으로. 자,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임팩트에 대한 건데 이런 홍보성 곡들은 사실상 그런 걸 원하긴 하더라고. 나도 이제 공모전 몇 번 해보니까 무슨 송 무슨 송 뭐 이렇게 많이 내가 작업도 해주기도 하고 공모에 당선되는 거를 편곡해준 것도 되게 많거든. 공모전 같은 거 옛날에 많이 했어. 우유송 알죠? 우유송. 네. 어, 우유송을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당근송, 우유송, 숫자송 막 한참 유행할 때 모유송이라는 걸 하나 만든 적이 있거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모유협회라는 데가 있대. 어, 거기서 공모전을 한 거야. 거기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대상 받은 곡을 내가 편곡을 해서 녹음을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곡이 우리 생각에는 이쁘지도 않고 되게 괴팍해. 근데 딱 튀어. 가사가 그냥 쫙쫙 꽂히듯이 막 들리는 그런 메시지 전달이 이 사람들은 제일 우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하더라는 거지. 심사 기준이 좀 그래 보이긴 하더라. 노래 좋고 이런 거 잘 몰라 사실. 가사가 얼마나 특색 있게 쫙쫙 와 붙느냐 이런 거를 많이 따지는 것 같고 되게 조금 특이한 노래 이런 것들이 보통은 대상을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런 게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곡 좋다. 잘 만들었고 조금 울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벙벙 울리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잘했다. 재밌네. 이런 시도들 많이 해보기 바래. 자, 그 다음에 정수리밖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신이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는 조금 얼굴 보면서 하지 않나요? 어차피 너네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하는 건데 좀 숨지 말자. 야, 우리끼리인데 뭐 어떠노? 다운이도 맨날 역광으로 저래가지고 얼굴 시커멓게 해가지고 좋아. 아빠가 아들에게 라는 영상이다. My son, I found you a new heart.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I want you always to listen to your mum because she's your best friend. Family is so important. And girls, you're too young for them now. But when the time comes, treat them like princesses. Because that's what they are. And if you say you'll do something, do it. Because your word should be your bond. If you have a chance to make money, go for it. Even if you have to sell out once in a while, don't be an idiot like your dad. Everything's so much easier with money. Don't smoke. Don't take drugs. Try to be kind and honest. If someone tries to hurt you, be a man and stand up for yourself. And try not to get caught up in bad things. So many
rip things out.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좀 우세요. 아 이거 너무 슬퍼. 아, 야 이거 뭐야? 내가 썸을 올렸다. 아니 이게 뭐길래? 이게 뭐길래 왜 이렇게 완전 확 찡하지? 내가 자식을 두고 있는 아빠라서 그런가? 와 너무 막 와닿네. 근데 이 아저씨가 무슨 사연이 있잖아 지금, 그지? 네. 자기 심장? 심장이라 그랬나 아까? 네. 널 위한 새 심장을 찾았다는 게 자기 심장을 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지?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들에게 아, 난 감정이 없나 보다. 안 슬프나. 아니 그냥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흔한 그냥 감동 스토리 영상인데 되게 조금 음악이 되게 정갈하면서도 확 후벼 파는 뭔가가 담담하게 있었던 것 같다. 현신이의 음악이 많은 역할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그리고 이 아저씨의 눈이 진짜 울먹울먹하는 저 눈이 너무 슬퍼. 다른 건 모르겠고. 와, 야, 카타르시스가 확 오네. 지금 저기 영상에 남자분, 그냥 배우분이세요. 배우인데, 저런 상황을 연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연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 보이긴 해. 그렇겠지.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지. 너무 저게 몰입해가지고 연기를 잘하네. 요즘 연기 못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지, 그지? 지금 다들 전신이 연기 잘하는 것 같다. 이번에 그 누구야? 그 아줌마 상도 받았잖아, 그지? 윤여정. 아줌마. 어쨌든 곡 아주 담담하게 피아노고 잘 들었다. 마지막 소민이도 오늘 없어. 이 사람들 이거 안 되겠네 오늘 전부 다. 돌아놓고 화면 끄고 있는 아들도 있고. 이제 진짜 내가 용서 안 하리라. 햇살의 미소. 소민이 햇살의 미소래.
만들었어요. 소민이가 여기 없지만 어쨌든 만들었고. 어쨌든 뭐 몇 사람 오늘 빠지긴 했는데 다들 그래도 재밌는 경험을 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 레슨한 김에 내가 한 가지 정도만 새로운 음색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까 하는데, 이게 새로운 음색까지는 왜 이래? 새로운 음색까지는 아닌데, 뭐 새로운 음색이지 음색은. 그러니까 이제 콘탁에 있는 새로운 음색들은 늘 지금 새로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뭐 따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뭐 따로 해야 될 만큼 조금 이제 조금 특색 있는 그런 음색이 생기면 내가 얘기를 해줄 텐데, 하나 있긴 있다. 월드 퍼커션 크리에이터라는 음색이 하나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월드 퍼커션 크리에이터라는 음색인데, 이게 이제 그냥 일반 타악기 음색이 아니라 약간 좀 그 에스닉한 월드 음색이지. 그러니까 세계 타악기 그런 리듬들을 악기랑 포함해서 리듬들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색이거든. 이런 음색이야. 약간 이국적이지, 그지? 뭐 여기서 음색을 고를 수 있는데 only way across 잖아 지금 현재. 뭐 음색은 여러 가지로 고를 수가 있다. 이런 월드 타악기가 없어 가지고 사실 좀 불편했거든. 이게 약간 저기 아랍 계통의 그런 음악 있잖아. 왜 아라비안 나이트나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좀 음악 분위기 내려면 이런 소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건 되게 잘 들어오는 악기가. 콘탁에 있는 거는 뭐 그저 그런데 지금 새로운 DSP 플러그인으로 추가되는 음색 중에 하나가 더 생겼는데, 여기 있다. 넥서스. 이게 넥서스 2.0까지 사실 있었거든. 넥서스 2.0까지 있었는데, 넥서스 2가 그게 그 32비트용이야. 그래서 큐베이스 10 이상 올라오면 이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넥서스가. 넥서스라는 악기는 뭐 옛날에 댄스곡 만들 때 진짜 많이
사용되고 지금도 이제 되게 인기리에 사용되는 모듈이거든. 이게 오프라인 모듈도 있고 넥서스라는 모듈이 있고 넥서스 3가 나와가지고 이제 64비트에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왔어. 이런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신디사이저 소리도 있고. 되게 종류가 굉장히 많고 음색이 라이브러리가 150기가에 달해. 이 음색 한 개 150기가야. 어마어마하지. 카테고리도 되게 많아. 브라스 카테고리, 벨, 베이스, 90년대 댄스 베이스도 있어. 스탠 베이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쓸 악기지. 실용적으로 쓰는 악기인데 아르페지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연주되는 그런 것도 있고. 사이저로 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소리가 여기에 총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 한 개만 있으면 신디사이저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사실은. 이런 브라스 소리 있잖아. 그러니까 옛날 뭐 지금은 사실은 이런 노골적인 브라스 소리 이보다는 이제 EDM에 가까운 그런 소리들이 필요해서 이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옛날에는 이거 없으면은 곡 못 만들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샘플 악기는 아니야. 신디사이저라는 거지. 신디사이저 음색인데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줄만 하다. 설치법이 약간 까다롭긴 하고 용량이 150기가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 외장 하드 있는 사람들은 뭐 빠른 시간 내에 내한테 와가지고 요걸 뽀려갈 수 있도록. 물론 용도에 따라 다르긴 해. EDM 같은 거 만드는데 확실히 더 좋긴 한데 그것만은 아니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전자음악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우리 3학년 이제 곧 전자음악 만들잖아, 그지? 전자음악 만드는 데에도 이런 애트모스피어 음색들 에이리언 해칭 보다 용량이 무려 3배가 더 많지. 3배 옴니스피어가 한 50-60기가 정도 되니까 이게 150기가면 거의 3배 되는 용량인데 어쨌든 이거 어렵게 구했어. 나 정말 구글링을 미친 듯이 해가지고 거의 하루를 꼬박 보내가지고 내가 다운받은 음색이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사람들은 꼭 와서 외장하드에 뽀려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예. 네. 자, 왜 안 되지? 몰라. 한 시간 반 오늘 했는데 또 궁금한 거 있거나 그 작업하면서 요거는 우리 전체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겠다 라든지 요런 게 있으면 꼭 좀 그 기억을 해놨다가 적어놨다가 요 시간을 이용을 해서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각자 곡 발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사실은 정보 교류 하는 게 굉장히 큰 목표 중에 하나거든. 중요한. 그러니까 꼭 잊지 말고 하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좀 적어놓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다 좀 붙여놔. 그리고 아 요거는 내가 알아낸 팁인데 요런 팁은 공유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있으면 또 좀 적어놓고 그렇게 해서 많은 정보 교류가 앞으로는 내만 다 아는 게 아니거든. 내만 다 알아서 뭐 너네들한테 늘 설파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 교류하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유롭게 과제곡은 자유롭게 준비해도 좋으니까 미성이처럼 진짜 뭐 저런 여행 계획을 세워도 좋고 나는 환영.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너네들한테 스트레스 주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네들을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장을 만드는 것뿐이니까 여기서 많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으면 그걸로도 오케이라는 거지. 저번에 원준이가 왜 무슨 프로그램 사용법 같은 거 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기도 했던 것처럼 뭐가 돼도 좋으니까 꼭 음악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주성이처럼 저러고 앉아있지만 말라는 거지. 저격수. 난 저격수야. 주성이가 내 저격 맨날 하기 때문에 나도 주성이만 저격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들 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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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